봄은 재주가 많습니다. 수줍은 처녀 총각도 웃게 하고 백발 어르신 가슴도 설레게 하지요. 없던 입맛도 돌게 합니다. 돈만 되면 생겨나고 뭔가 일도 해야 되고 내가 못 내고 하면 나가보고 싶기도 하고. 누구나 작은 희망 하나 품어보아도 좋을 봄. 오래된 도시 진주도 지금 한창 봄 타는 중입니다. 진주를 흐르는 남강은 낙동강 거쳐 남해 바닷길로 흘러듭니다. 봄 기운은 남해를 달려 내륙인 진주에도 상륙했습니다. 봄날 결혼식장만큼 설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잔치 앞둔 부모도 설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고마워요, 이 회장님.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 생각도 못했는데 애들이 그 큰애가 호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네, 유학 마치고 들어오면서 팔짱 끼고 왔네요. 어쩝니까? 회장님. 신랑 될 청년과 중국에서 온 신부 모두 들뜬 표정입니다. 먼 이국으로 딸을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는 만감이 교차하는 모양입니다. 사모관대 차려입고 신랑 등장. 연지곤지 곱게 찍고 얼굴 살짝 숨긴 신부는 꽃보다 더 곱습니다. 거기 서세요. 서남 일배 홀예를 일륜지 대사, 만복의 근원이라 했다지요. 백년 해로를 꿈꾸기에 딱 좋은 봄날입니다. 네, 오늘 진짜 일기예보랑 너무 다르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도 좋고 몸도 좋은 것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진주의 봄은 남강을 타고 흐릅니다. 봄날의 남강은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빛을 띠지요. 지금 남강 들판에서는 활력 넘치는 소입김이 대지를 깨우고 있습니다. 내 동안과 하던 소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소들의 봄맞이 맞춤 체력 훈련 날. 네, 얘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이만은 개성이 빨리 안 가. 천천히 가는 습관이 들어가 이만. 이 소 가만히 보니 보통 소가 아닙니다. 진주는 기계 높은 여인들로 이름 높지만 그 못지않게 유명한 녀석들이 있지요. 싸움소입니다.
쪼그죠. 몸 풀기, 목 운동도 하고 근육 풀기. 이 봄을 소싸움꾼들은 기다렸습니다. 소싸움 대회가 열리는 계절이기 때문이지요. 7급 비슷한 녀석 둘이 붙었습니다. 때려, 때려, 이거는 때려. 두 마리 다 쌍주 살을 갈라서 섭비라. 살을 그냥 섭비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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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손이 됐다. 이 끝난 녀석아. 누가 이긴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 조양제 빨간색. 아니. 막 무슨 것도 안 비슷했다. 진주는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소싸움의 발생지입니다.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기념 잔치에서 소싸움이 시작됐다고 하죠. 우승하고 이러면은 주인들도 좀 이렇게 우승자 갖고 막 그래요. 너무 많아요. 다들 이제 곳이 파서 형 같이 기분 좋소. 남강을 따라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요 도라지 이제. 도라지가 요 숨어 있습니다. 봄도라지 찾으러 왔답니다. 저기 올라온다. 길밭에서 2, 3년은 자랐을 도라지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엄마 잘 캔다. 왜 이렇게 잘 캐세요? 아이고 저래서 큰 실력 발휘합니다. 아, 어릴 때 해본 경험에 의해서. 아, 이건 사람 모양이다 완전히. 이 다리 딱 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도도하네요, 도도해. 그 큰 거는 그 앞에. 봄 햇살 가득 머금은 도라지입니다. 여기 오면서 저기 진달래가 많이 피었대 산에. 아, 저걸 하나를 꺾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다 사실은. 끝나고 저 우리 산에 가서. 진짜. 저 진달래 꺾어서 하전 꾸면 얼마나 맛있겠노. 요즘 하전 언니 그지요? 봄은 햇살로부터 오고 가을은 바람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이 계절이 그런 것 같더라고. 이 햇살이 오면서 이제 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그 햇살로 인해서 노랑은 노랑대로 뭐 보라면 보라대로 그렇게 나타난대요. 부자님 얼굴에도 빨갛게 지금 햇살이. 아, 저 이게 우리 햇살이 많이 그 쬐면 김이 생기는 거 아닌가 우리 나이에는. 안악들이 다시 둘러앉았습니다. 진주에서 전설처럼 전해오던 음식 하나를 발굴하고 재현해온 이들입니다. 이거 다 이제 비빔밥 재료예요. 비빔밥? 예. 옛날부터 진주 비빔밥을 화반, 화꽃 합자를 써가지고 아주 꽃처럼 아름답다. 그러게 꽃 화반이라 그랬어요. 꽃밥. 꽃밥. 그러니까 봄 꽃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완전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주 비빔밥은 양지머리 육수로 밥을 지어 간을 맞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방과 궁중 음식, 제철 향토 음식의 맛이 고루 더해진 음식이지요. 청포묵은 치자로 물을 들여 색을 곱게 냈습니다.
조갯살을 잘게 썰어 넣은 양념장도 진주 비빔밥에서만 볼 수 있지요. 원래 이제 보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비빔밥을 진주 비빔밥은 이게 들어가야 딱 제맛을 내요. 밥 비빌 때 이렇게 딱 떠놓고 비비면 찐 감칠맛이 나서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걸 먹으러 한양에서 진주라 천리길 천리길을 마다 안고 이거 먹으러 왔다는 거 보면은 그 맛 참 별미였던가 봐 그게. 재료는 가능한 한 잘게 다졌습니다. 한 번에 숟가락으로 뜰 수 있고 먹을 때 입에 묻지 않도록 한 가히 양반의 치면을 생각한 사려 깊은 음식입니다. 쓰는 나물은 7가지. 그 위로 육회를 올린 자태가 마치 꽃 같다고 해서 이름도 칠보화반. 진주 풍류의 맛과 멋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서 야들야들야들해 임마. 하늘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봄 맛이라 해야 될까. 천리길 마다 않고 진주를 찾던 양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에는 오래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편산 기슭 아래에서 만난 윗단집의 느낌도 그랬지요. 봄볕 아래 부부가 청소 중입니다. 봄이 와서 우리 이제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손님들 많이 오니까. 네. 그래 뭐 빗자루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인쇄수로다가 다 이렇게 씹어내야 돼요. 집은 돌로 지은 왕국 같습니다. 부부가 40년간 손수 돌을 이고 지고 나르면서 만든 왕국이지요. 이리 와봐요. 40년 전 몸이 아파 지편산으로 들어왔다는 전봉기 씨.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돌침대. 어떻게 들었냐 모르겠다. 돌을 지고 나르다 보니 어느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여기 사진 좀 만국왕산이라 이게. 네. 만국왕산. 돌 틈을 비집고 꽃도 자라납니다. 척박하고 인적 드물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시들지 않는 청춘, 시들지 않는 것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것이 이제 괜히 어떻게 보면 이 돌을 꽃으로 생각하는 게 돌,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우리 마누라. 꽃 중에 꽃. 지난밤에 꿈을 잘 꿨는가 봐요. 그렇지. 꽃 중에 꽃. 또. 늙어도 또 예쁘다 그러면은 또 좋아서 또 같이 웃고 그래. 인적 드문 곳에 살다 보니 부부는 서로에게 살갑습니다.
봄에 바람이 난대잖아, 봄바람이. 예. 예. 그래가지고 뽁국이 울고들랑 오시지요, 뭐 돌찔레 향기 가시기 전에 오시지요 싸면서. 그럼 뭐 들어만 줬는데 그게 이제 연애예요 이제. 남자가 한 건 이건 로맨틱하다고 하거든. 네. 몫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고. 예? 80이 넘으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진짜로 멋을 냈기라. 아주 옷도 이제 멋은 입고 나비를 대듬이고, 예? 이제 그때는 진짜 멋을 내는 때가 와서 지금 아직도 때가 좀 덜 찼어. 80이 되려면 내년에 80이거든. 79이니까 인생은 80부터. 오래된 것들이 머금은 봄의 향기는 더없이 은은하고 아련합니다. 이렇게 돌말미는 맛있겠지. 내 손 좀 더 맛있다니까.